생각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제가 요리를 알려줄 거예요. 무슨 요리를 알려줄 거냐면 무슨 요리죠? 부대찌개. 와,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부대찌개 하려고 원래 이거 스팸 있었고 그리고 집에 당면 있었고 그리고 집에 양파 있었고 다 씻었어요. 그리고 이건 세탁소 마트 가서 소시지랑 대파 사왔고요. 요즘은 요리 못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편하게 다 나와서 저같이 커리어 우먼들한테는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볼잡이거든요? 맞잖아 오빠, 그치? 맞아. 그래서 이제 요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나무 도마를 사용해요. 나무 도마를 꺼냈고 이제 좀 내려야 돼. 이걸 어떻게 내리냐? 아, 그리고 아이고. 일단은 이걸 이제 옆으로 하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 이제 양파를 썰어볼게요. 제가 집에서 평소에 이런 기품 있는 드레스를 많이 입어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촬영하려고 입은 거 절대 아니고 어제 그냥 사서 제가 이걸 입고 밖에 나갈 몸매는 안 되기 때문에 집에서 잘 입고 있어요. 제가 칼질을 잘 못하는데 이해를 바랍니다. 왜냐면 제가 30년 동안 거의 칼질을 안 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팔을 닦을 거예요. 이만한 팔을 일단 씻어올게요. 큼지막하게 썰어서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다. 끝까지. 이런 쓰레기들은 여기 정리를 했어요. 오늘 사용할 저 가스렌지에서 안 하고 브루스타 이용해가지고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불을 먼저 켜고 어머 이거 가스가 없나? 자기야 가스가 없나 봐. 그래? 몰라. 그럼 안 돼. 없네, 텅텅 비었어. 가스 있으세요? 혹시? 가스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스레인지를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700ml 정도를 물을 담아볼게요. 이게 600ml고 맞고요. 넣어볼게요. 이걸 넣고 양념 있네. 맛있겠다. 그리고 버섯은 버섯도 넣을까? 아니야. 버섯 넣구나. 버섯 있네. 버섯도 넣을까 보다. 아, 그리고 떡도 넣어야지. 이걸 일단 해놓고 끓으면 그때 이제 하면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아까우니까 이런 그릇을 준비해요. 떡이 냉동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냉동된 떡을 이렇게
이렇게 소분을 해서 보관해요. 만두도 좀 넣어야겠어요. 왜냐면 만두 오래됐거든요. 저는 떡을 별로 안 좋아해서 조금만 넣을게요. 빨리 노래 좀 담가봐요. 좀 넣어줄게요. 숙기 도구. 숙기도록 잘 정해졌고 다시 여기로 올게요. 여기로 와서 햄 두 개. 어색하게 썰어줘요. 안에 무슨 소세지 사왔냐면 안에 체다 치즈가 들어가 있는 치즈 그걸 사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려나? 이렇게 치즈가 체다 치즈가 있어요. 그리고 옆으로 하고 오 이거 스팸 엄마야 다 쓰진 않을 거예요. 아 근데 나 스팸 좀 좋아하긴 하는데 반만 쓸게요. 반만 써서 자 이제 재료 이렇게 준비 다 했고 그 다음 이게 이제 끓기만 하면 이걸 다 넣어주면 돼요. 와
다시 몰라 뽀? 딱 맛있어. 해야 돼.